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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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큰 물이 너무 안 좋아, 지금. 그래도 기다려봐. 이러다가 또 레전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녕, 반가워. 장아야, 안녕. 아, 말을 안 하네. 무서운 이야기방? 안 끌리는데 들어갈게. 아, 말해. 아, 네, 일주일 반갑습니다. 전부터 이제 갔는데 그 잠을 잤어. 이제 잠을 자려고 이불 다 깔고 이제 우린 한 10시 되면 재밌겠다. 자니까 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실이다 보니까 안에 화장실이 없잖아. 화장실 가려면 그럼 또 밖에 가야지. 136에 또뭐 복도로 가가지고 뭐 가야 이제 화장실 있잖아, 왜 학교에. 친구랑 팔짱 끼고 가려고? 근데 이제 응. 내가 새벽에 너무 아니라니까요. 마려워서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교실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복도가. 원래 불 꺼진 학교가 나 제일 무섭더라, 솔직히. 그치, 무섭지.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교실 맨 학교 맨 끝에 있었거든. 그래서 맨 오른쪽 현관이 이제 가까웠단 말이야. 그냥 그쪽으로 나가서 이제 노상 방뇨를 하자 이러고 나갔어. 나가면은 이제 바로 왼쪽에 화단, 학교 보면은 이제 학교 겉으로 다 화단 같은 게막 있잖아. 있지, 있지. 거기다 이제 해야겠다 하고 나갔는데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화단 옆에 계단 딱비안 맞는 곳에 딱 서서 이제 노상 방뇨를 하고 있었어. 호수님. 근데 호수님 어떤 와, 경비원 존나 아저씨 재미없다, 같은? 진짜. 바로 강퇴하네. 아, 견딜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통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짜증이 나서요. 짜증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또 아, 미안합니다. 정말 짜증이 나는군요. 방 고르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여자친구 바람나 본 사람만 오세요. 소중한 게 여기고 그럴 수 있다는 안녕하십니까? 생각부터 한다면은 바람 피려고 안 하지. 방장님 여자친구분이 바람났어요? 그 님은요? 저는 예전에 기어 아, 저는 사실 뭐 없는데 네. 그 그럼 방장님 이거 왜 왔어요? 썰을 좀 듣고 싶어. 아이 너무 됐어요. 아이 그 새끼 아니 항상 너무 방어 기제를 펼치지 아니 마시고요. 방어 기세가 아니라 제가 그냥 얘기를 그냥 하기가 싫어요. 아, 알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좀 막 격양돼 아, 있으시나. 화가 날 만한 연이니까 화를 내는 거임. 근데 이 씨발놈이 나한테 화내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병신아 새끼. 아이씨. 아, 정말, 씨발. 병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개짭은. 뭐가요? 예? 개짭은 뭐냐고.
아, 짭이라고 이 씨발놈아. 그래서 어쩌라고. 어? 아니, 저 키 135입니다. 구라 안 치고 인증 가능해요. 점촌수 아니에요? 키 135입니다. 135면 점촌수가 뭐 키가 135. 로이조 아니에요? 점촌수는 저보다 큽니다. BJ 로이조 님이세요? 아니, 아니다. 135면은 진짜 완전 저기 초등학생 키인데. 로이조 127인데. 저 근데 진짜 살아가기 힘들어요. 127은 뭐야? 127이에요. 님이 127이라고? 아니, 이렇게 남의 키를 그렇게 쉽게 로이조 얘기하세요. 노가다김 님. 로이조예요? 127이라고요? 로이조가 뭔 127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분 저보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본인은 몇인데? 뭐 티모예요? 저 135라니까요. 아니, 로이조 키가 127이면 놀이기구도 못 타요. 씨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세요. 127 맞아요. 아니에요, 뭔 127이야. 그 뭐 맥라렌인가? 그것도 뭐 다이캐스트라고 하던데 타고 다니던 거? 니마 노가다김님. 네. 타인에 네. 대해서 자꾸 쉽게 얘기하십니까? 님 거 다 업보 스택 쌓는 거예요. 제가요? 나중에 노가다김님 사람 지금 못 받고 진짜 현실에서 한번 인정합니다. 예, 노크 저기 저 업보 빨리끼 누가 바람 쏘는 업보 스택 쌓지 마세요. 수지님 같아요, 수지님 내보내시죠. 바로 맞잖아. 그 163인데 죽을까요? 그냥 나랑 뒤지세요. 존나 그냥 노가다긴 강퇴 좀 해주세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분탕 치는 거 존나 역겹네. 병신 새끼. 대화 맥락도 없고. 코트님 예, 부럽다. 163인데 죽을까요? 163이면 님 그냥 서장훈인데. 존나 큰데? 님 127이라고요? 발상의 전환이다. 아니 135 지랄하고 있다. 장난하지 말고 진짜 죽어요. 아니 불어 안 치고 저 135라니까요. 지랄하지 마세요. 135.5 지랄하지 마세요. 인증 가능합니다. 인증 가능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키가 135라고요 님들아. 내 키가 아 진짜 강태예요. 병신새 꺼져. 아 죄송합니다. 장난 그만 쳐 이 개자식아. 죄송합니다. 씨바보 니가 뭐 엔트맨이야? 장난한 새끼가. 아 어? 죄송합니다. 135면 휠체어 타고 다니네요. 근데 진짜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타고 다니나요? 아 재미없어. 코트님 몸무게 135. 회피 성공. 제발 여자였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강퇴하네. 이걸로. 와. 아 여러분 방이 진짜 거짓말 아니라 혼술방 뭔 게임방. 와 아 저 혼술방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야 노래하는 코트 뭐야? 아우 스트레스 받아. 왜 억울로 끌어요? 뭘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 안녕하세요. 억울로 끌어요. 아니 뭘 억울로 끌어요? 닉네임은 자유지 새끼야. 짱이나게 하고 있어 진짜. 님 700억 자산가요? 누구요? 아니 님 말고요. 저기 700억 자산가님. 아니 되고 싶단 거겠죠. 700억 자산가가 토큰들어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맞죠. 서버를 사버리고 말지. 700억 있으면 닉네임 좀 몇 개 없네요. 진짜 서버 1억도 안 할 듯? 고양 오늘 너무 수고해서. 아우 땡큐 감사합니다.
와 방장이... 진짜 미쳤다. 이 시간 토건 진짜 하기 힘들구나. 방장... 곤욕이다 곤욕. 진짜 코트님이네. 와 쉽지 않네. 와 그 진짜 그나마 각도팔 있는 방이 가장 갈만한 방이었어. 아 아니 씨,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아 각도팔님의 방이 가장 활발한 방이었어요. 제가 지금 다 다녀봤거든요. 제가 이방 저방 싹 다 돌아다녀보고 왔는데 와 진짜 좀비들밖에 없다. 미쳤다. 개더럽다 토크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그렇지 뭐. 아 이건 이 시간에 고든 렌즈야도 음식 못 만들어요. 코트님 살 좀 빼셨어요? 아니 근데 나 소리 끌게요. 누구 끄면 되지? 네. 아, 왜 그러세요? 공격하니까 바로 던 개웃기네. 아 씨발 쳐. 각도팔님. 네네 말씀하세요. 10분 동안 안 봤는데 갑자기 또 컨셉 바뀌어가지고 남자들한테 어떻게든지 또 뭐 목소리 좀 이상야릇하게 내가지고 약간 좀 남자들 좀 자극시키는 거 왜 그러시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아니 뭔 소리 방금 저기 저 기지개 펴면서 아자 이쯤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에반데 그렇게 그 여자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아 제가 하세요. 언제 그렇게 했냐고요. 그게 또 하나의 여왕벌을 또 이렇게 구축하는 여왕벌 시스템 중 하나예요. 젠더적 권력을 좀 이용하긴 죄송한데 네? 지금 오시기 전에 제가 욕 개처먹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갈금대 대나무 헬리콥터 한번 했다고 씨발 대나무 헬리콥터로 쳐맞으려고 이 소리 듣고 있었는데 무슨 쌉소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나무 헬리콥터 설마 내가 씨발 여자 대접이라도 받고 있었으면 안 말도 안 해. 아 이러면서 씨발 아 아양 떨고 앙탈 부리는 거 싸대기 개멋있네. 뭐 하는 거야? 왜죠? 와 돼지 웃음소리 들렸다. 이거 진짜 100% 돼지인데? 와 막 횡격 막 떨면서 웃네. 저 100% 돼지인데. 아 씨발 코트님 여러분 인정? 이거 돼지 목소리 맞죠? 너무 시원하다. 네. 코트님 뭐요? 딜 넣지 말고 힐도 좀 넣어봐요. 아, 저 힐 말고 다른 거 넣고 싶어요. 아, 이건 조금. 아, 이건 조금. 아, 씨발놈들아, 내가 뭘 해서 주어 얘기 안 했는데? 듣고 얘기하세요. 저희도 주어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도 그런 반응은 매봐죠. 봐봐, 씨발, 아까까지 말 많던 새끼들 코트 한 명 들어오니까 다 닥치네. 아, 좀 닥쳐! 너가 내가 더 같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방장아. 코트님, 제가 말하겠다잖아요. 잠깐 내가 10분간 나갔다 온 사이에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이 방에 지금. 나왔다. 아까는 나한테 저기 주객전도 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했으면서 이제서야 좀 기 좀 펴려고 하네. 아, 뭘 기를 펴요. 저 잠깐 나갔다 온 동안 이 방에서 뭐 대나무 헬리콥터 도라에몽 대도 않는 성대모사 있죠? 그게 인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니드님. 네. 여자 목소리 한 번만 더 내주면 안 돼요? 여자 목소리 안 돼요. 왜요? 코트 코트님 와서 지금 좀 그러신가? 아, 네네. 강퇴해드려요? 아, 근데 방장의 권력이 너무 나명한다. 철장님, 선생님이 방장이에요 그러면. 철장님. 네네, 얘기하세요. 아, 아까까지 아가리 죽딱 치고 있다가 코트 들어왔다가 어깨 쫙 펴고 디귿자 돼가지고 아, 시발이야 나고 이제 존나 꼴받네요. 님아, 대나무 헬리콥터보단 나아요. 대나무 헬리콥터 한마디에서 사람이 죽여버리네. 미친 앙증걸리네. 제가 좀 앙증하긴 해요. 야 근데 니들 코트 나갔다고 다 욕했잖아. 아 원래 국룰이야 국룰. 근데 뭐 코트 오자마자 다 강티시키라고 그러던데? 아 나가자마자 욕하면 제발 들어오니까 아 좀 아 모르겠다. 더 나쁜 새끼가 뭔지 알아요? 다 남들 욕할 때 그거 듣고 있다가 그 사람 당사자 들어오면 여기서 당사자한테 말 전해주는 새끼들. 몰랐으면 된 거잖아. 들어갔다. 네. 돌려 앉지 하지 마세요. 코트님 뭐 먹고 계세요? 아, 또 먹어요? 그럴게요. 소리 끌게요. 누가 말 걸었었죠? 아이 씨발라미. 미드 소리 끌게요. 아 진짜로. 아, 나 좀 시덥잖은 말 말 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미드가 제일 먼저 웃겼어요. 그러겠죠. 예, 네. 아이 소리 끄길 잘했네. 정당성 부여하려고 그냥 뒷담 까고 있다 민망하니까 괜히 말 걸면서 시비 야금야금 거네. 아우 역겨워. 아우 토나와. 아우 토나와. 저런 새끼들이 유튜브로 구글 가계정 만들어가지고 악플 달거든요.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예. 좋아. 예. 아까 악플 달러 간다며 너도. 아 갑자기 또 왜 음모를 하세요.
와, 저 새끼 봐. 와, 씨발려. 아, 근데 어떡하지? 나 이 방 들어온 지 딱 5분 됐나요? 아, 또 이 방 또 질릴라 그러네. 미치겠다. 와. 나가면 되지. 나갔다 오세요. 좋대. 나가세요, 그 얼마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근데 나가면 되지 하면서 시 좀 좀 뭐야? 짜증낸 새끼 누구죠? 저요. 누구 닉네임 뭐예요? 감자튀김인데요. 감자튀김님. 감자튀김. 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쩔 건데? 소리 끄면 그만이야. 끌 거야, 개새끼야. 아니 방에서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딱 지 공격할 타이밍 잡고 있다가 그제서야 튀어나오지. 야라 이 푸시 새끼야. 아, 이 방에 푸시 새끼들 많네. 음소가면 그만이야. 아우 지겨워. 아 근데 이제 토큰 진짜 너무 심하다. 내가 오늘 만 개 받고 지금 토큰 하는 미션을 받았단 말이야, 님들아. 예. 야, 와, 어떻게든지 누가... 재미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80만 원짜리 토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다 떼고 수수료 다 떼고. 대단하다. 아 근데 코트님 직접 방 파시면 되잖아요. 아 방 파도 거지 새끼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요? 아 안 되겠다. 이거 급이 급편인 거 아시죠? 아 닥치세요. 이거는 네. 저 여러분들 저 내가 다음 토크온 할 때 조금 시간을 더 오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코트 보뚱님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다 이거는. 어,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래. 어. 기준이 되게 엄격하시네. 뭘 기준이 엄격해요. 이거 지금 100만원 받고 님 같으면은 책임감 없게 그냥 동태 눈깔하면서 능력도 없어갖고 이방지방 돌아다니면서 그냥 빌빌거릴 그 새끼가. 저는 어떻게라도 재미를 주려고 책임감을 갖고 방송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시 다 잡으셨네. 뭐라고 병신 새끼야. 너도 끌래. 아우 씨. 목소리 듣기 싫어. 이거 다 끄겠다. 근데 아까 나한테 꺼졌던 새끼들만 꺼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몇몇 봤어? 그러니까 약발방 먼저 있어야 됐어. 그 다음에 공포게임 있어야 되는데. 아 씨. 아 코트 오늘 공포게임 했어? 예 했습니다. 아 봐야겠다 유튜브 가서. 여러분 죄송해요. 야 진짜 이거는 아 근데 진짜 아침에 토크온 하는 거 진짜 극악이다 극악. 다들 아침이라 힘이 없어서 그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하세요. 코트가 네, 두 명이에요. 안녕하세요. 노래 잘하세요? 아 네.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뭐야 노래하는 코트가 왜 또 있어 이 씨발놈은 누구야? 아 가오 부르지 마라. 힘 좀 주지 마 저런 애들. 뭐 하이디. 아, 똑바로 되세요. 지도 지가 별로인 걸 아나 봐. 씨발. 나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방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순수해요. 약간 별거 아닌 그냥 떨어지는 낙엽에도 막 배 잡고 웃는 사람들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손가락이 느렸네요. 잘했어요. 그렇게 비교적 빨랐어요. 나 이 연속은 상상도 못했어. 쟤 뭐야? 컴퓨터 두 개 켜놓은 거야? 이것도야 설마? 잠깐만 준비해놔야겠다. 대단하다. 이것도야? 아 소름 돋네. 왜냐면 저 새끼 저 이상한 소리 내는 새끼 이 시간에 내 방송 보고 있다고? 존나 소름 돋네. 와 대박이다 진짜. 아. 할 거 없는 새끼도 존나 많긴 하네. 노가다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바람 불던 새끼 아니시죠? 아 저 아니에요. 노가다 안 나가세요? 노가다겜님? 아가리 좀 쳐 닥치세요 이 병신아. 왜 시비야 개병신년이. 노가다겜님 비 와서 못 가 병신아. 안 그래도 족 같은데 진짜. 디테일하게. 아씨 진짜. 철중님 너무 개 취급 당하시는데요? 아 방장님. 네. 아 씨발 돼지 웃음소리 내지 말라니까요. 와. 아, 진짜 웃기다. 아니 끊어서 스타카토로 저렇게 쳐웃는 거 존나 웃겼네. 아 코트님 속소리를 끄지 마세요. 씨발 목에 비계 끼는 거 본능이신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님은 아니 솔직히 방장님 네네 말씀하세요. 방장님 아까 얘기했던 그 배경 다 구라 같아요. 남자친구도 없는 거 같고 없는 그리고 건 맞아요. 두공님한테 사진 보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두공 몰라요 제 사진. 제 사진 그러니까 보낸 그러니까 코트파이님은 저기 사진이 없다는 거죠.
곽투팔님. 제 사진이 없다고요? 네네네. 곽투팔님도 비만인 맞잖아요. 비만인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 치지 마요. 아 뭘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웃음소리가 어허허허허허 이렇게 하면서 스타카토로 웃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전국의 모든 뚱땡이들의 특징인데. 아니 스타카토로 웃으면 안 돼요? 아니 돼지들 웃음소리 그래요. 자기를 잘한다. 자기를 잘한다. 아 맞아요. 저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돼지도 두 가지로 웃거든요. 어허허허허 이렇게 웃어요. 예. 봤죠? 저 새끼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 저 새끼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 아주 높은 확률로 좆돼질 확률이 높습니다. 답답했네. 아 방장님 왜 남자친구 있다고 구락 가세요? 아 눈물 나. 님이 관심 가질까봐요. 지랄아. 아 무슨 내가 님한테 왜 관심을 가져요. 아 들어가자마자 관심 가지길래 역겨워가지고. 개소리 하고 있어. 아 이래봬도 오늘 저한테 관심 표현한 여성분들이 많아요. 지랄하지 마라. 역겹네요. 응 지랄 아니야. 진짜 오히려 아 진짜 오히려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해. 아아 진짜 그거 해 해라. 이 한 남자 새끼들아 계속 질투하고 계속 자작자 해봐. 파이팅. 아 근데 이게 팩트야. 뭘 팩트예요 씨발 진짜. 아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걸은 여자만 다 4명이 넘어요. 네 명 다 똑같은 이유로 저한테 거절당했어요. 파이팅. 이유가 뭔데요? 나는 파이팅? 방송 도와달라 그랬죠. 방송 나와서 게스트 방송 해달라고. 그렇게 아, 해야 뭔가 사람들이 보고 있어야 좀 그런 그 알아가는 과정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죠. 트루먼 쇼를 내가 자립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 네. 혹시 코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뭐야? 곽투팔이에요 방금? 네네. 어, 전 목소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네? 아, 나 님 소름 돋네요. 아니, 뭘 제 목소리가 뭘 달라져요? 어, 갑자기 멧돼지에서 돼지도 똥돼지로 변하고 이렇게 돼지로 저를 돼지로 변하네. 아니, 목소리 왜 이렇게 바꿔서 내요? 무섭게 소름 돋게. 아니, 뭘 바꿔서 내요? 계속 이랬는데 저 달라졌어요? 근데 네, 조금. 어, 그러니까 방금 순식간에 좀 약간 갑분싸였어요, 님아. 네? 아, 또 꿀꿀거리네. 아, 미치겠네. 왜 그러세요? 야, 두팔아. 왜? 너랑 사귀려면 몇 대가리 줘야 되냐? 네? 몇 대가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몇 공수 주면 너랑 사귈 수 있냐고. 몇 공수가 뭐야? 어? 두팔아. 누가 다? 두 대가리 하면 되냐? 대가리 뭐야? 어? 모르겠어요. 누가 다 영혼인가 봐요, 저게. 대갈? 대가리 뭐야? 몇 대가리 줘야 되냐? 뭔 말이야, 저게? 이공수요. 이공수. 아, 공수는 뭐야? 아, 노가다 용어예요 저게? 예, 노가다 용어. 그러니까 일당이 한 대가리 한 대가리. 예, 일공수가 마침표. 아 노가다 김님 재밌으시네. 에? 아, 몇 대가리 주는데? 아 그래도 좀 살았다. 내 여자 어때? 아니 존나 천박하네. 야 너랑 사귀려면 몇 대가리 줘야 되냐? 야 씨발년아 너랑 한번 사귀려면 몇 대가리 줘야 되냐? 존나 역겹네 개새끼가. 노가다님 노가다님 예 하시는 일이 예 블루 예. 블루 컬러의 이제 그 노가다님입니까? 이제 산업 역군 예 그쵸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땀 흘려서 네. 진정한 노동의 가치 예 사람 놀리세요? 놀리는 게 아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피해 의식 있으세요? 제가 좀 심해요 그게. 아까 씨발 철중에 한마디 던졌다가 욕 개쳐오는 거 못 보셨어요? 아까 좀 기분이 좀 그래요. 비와 내일도 못 가니까. 아 심심하다. 일로 와. 몇 대가리 챙겨줄 테니까. 몇 대가리 챙겨줘. 몇 대가리면 되냐? 아... 아니 좀 여자한테 좀 그만 좀 하세요, 노가다김님. 예?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아니 그동안 몇 대가리를 태국 여성분들에게, 베트남 여성분들에게 챙겨주신 거예요. 한 대가리면 충분하죠. 삼 대. 아, 땀에 씨발, 존나 웃기네. 아, 이게 저 노가다님 그럼 오늘 저기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현장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 예, 못 나가죠. 지금 뭐 그럼 어디 계신 거 지금?
PC방 왔어요. PC방 나갔다가 뭐 네, 일이 없으니까. 졸라 그러면 좀 심심하겠네. 강제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네. 일하면서 뭐, 아 쉬고 싶다 쉬고 싶다 하는데 막상 내가 일을 해도 되는데 쉬고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쉬어야 된다는 거는 느낌이 다르죠. 족같네 진짜. 근데 하루 일하면 얼마 벌어요? 곽두팔님. 왜요? 노동자에게 제발. 아니 잠깐만. 예의 지키세요. 지금 몇 대가리를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를 원하시는데? 존나 응용하네 씨. 아니 노가다 얼마 안 나가본 새끼가 노가다 형을 몇 개 알고 나서 갑자기 아저씨들 존나 흉내내는 것 같네.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유 하시는 일이 뭔데요? 전기 쪽이에요, 전기. 아, 뭐 그 저기 배선이랑 이런 것들. 아니 포설. 사수 존나 잘 만나야 되는데 사수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가. 족 같아요, 그냥 이빨 아. 한 세 개 나가갖고 씨발 12명 걸고 술 먹고. 가. 광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고덕인가 평택 그 고덕 현장이 좀 핫하다던데. 그 고덕... 아 근데 요새 일 많이 줄었어요 그쪽으로. 예, 그 코트님 그 예. 고덕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죠. 하도 그냥 사람들한테 입소문 많이 타갖고. 예, 다 지웠어요 이제. 이제 뭘 다 지어요 개명시나. 얼마 아직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는데 일이 줄었지. 예. 아 일이 거의 좀 줄었다. 다 지었어요. 많이 줄었어. 야 벌써 거의 다 지었을 정도면은. 진짜 야 사람들 갈아 넣었네 노동력을. 몇 대가리 총 몇 대가리 줬을까요? 대가리로는 따질 수가 없죠 이거. 한 2.5 대가리 줬죠. 아 대가리 많이 저기 줬겠네. 방송하시나 보네. 네 저는 방송합니다. 아까 같은 방에서. 근데 방송도 노동의 가치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노가다님께서. 아, 그것도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코트님 맞죠. 노가다님은 그러면 저 하루에 몇 대가리 받으신가요? 한 일 대가리가 몇 얼마입니까? 저는 15개 받아요 일 대가리. 아 그러면은 저기 15만 원. 예. 네, 근데 돈 많이 번 괜찮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야 그 인생을 갈아넣었다니 뭐 시작하지 얼마 안 됐네. 아 그런가. 전기가 아 그러니까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노가다 김님. 이름 중이잖아. 노가다 김님. 아 광주 소리 끄게 개새끼야. 어른들 그래요. 대화하는데 껴드네. 네? 그 광주님 옆에서 혹시 아 존나 듣기 싫어. 광주님 소리 끄죠. 노가다님. 끌게요. 네 꺼요. 개병신 새끼. 이렇게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 존나 시끄럼. 곽두팔님. 네. 또 주객전도가 바뀌었네요. 아까 기세 등등 해갖고 방에서 그냥 에?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돼지꼬랑지 뒤지게 흔들면서 남자들 이렇게 치마 폭에 가두려고 하더니 실패했죠? 야 두팔아. 아 왜요? 나 좀 가둬줘라. 씨 몰려나. 아니 존나 외로우신가 보네. 하, 외롭죠. 그죠? 가급적으로만 만나니까. 한국 사람도 좀 만나고 싶어요. 아 근데 그 만남이 아주 짧잖아요 시간이. 한 시간 뭐. 네. 아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 저기 돈 많이 쓰시면은 많이 못 벌어요. 근데 그게 제 낙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쓰기 벌어와... 위해 번다? 네, 하루 벌어서 이제 여자도 만나고 밥 먹고 하면 없으니까. 쓰기 위해 만난다. 그쵸. 아 뭔가 좀 철학적이네. 이제 또 이빨이 지금 두 개가 나갔는데. 이빨이요? 네,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좋댔네. 이빨 다치 이빨 그 나가면은 그거 돈 엄청 깨지는데 보험 있어요? 보험 당연히 없죠. 아, 난 이 보험 들어오는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뭐 금 씌워라 뭐 씌워라 레진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 돈이 없네. 치과 한 번 가면은 4,50은 기본이죠 뭐. 그쵸. 200 정도 든다고 하던데 신경치료하고 뭐 하는데. 신경치료하고 그거 씌우는 데만 해도 꽤 들죠. 근데 그거 금으로 때우고 뭐. 근데 신경 아예 뒤져버리면은 아예 뽑아갖고 임플란트 심거나 아니면은 브릿지로 옆에 있는 이제 이빨에다가 지지해가지고 그렇게 다는 방식이 있죠. 그럼 옆에 있는 이빨들 갈아갖고 거기다가 씌워야 돼요. 그거는 좀 별로 안 좋고 임플란트가 가장 좋긴 해요. 뼈에다가 이제 저 쇠로 심는 거니까. 이빨은 왜 뭐 술 먹다가
자빠지셨나요? 그게 뭐, 아니라 이빨 안 닦고 개병신아. 이빨 안 닦고 그냥 노가다 아저씨들이랑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그쵸? 이렇게 좀 뭔가 그 아저씨들한테 물들어 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가리 안 닦고 이빨 안 닦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이빨이 안 좋은 짓거리는 다 알았어요, 하다가 그냥 씨발로 막 그러다가 지금 저 새끼 이빨 두 개 나간 거예요. 병신 새끼. 코트님도 그 노가다 하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좀 이제 아는 게 많죠.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럼 두팔 씨. 네. 뭐? 그럼 그렇지. 저한테 오실 생각 없어요? 있을까요? 두팔님 아, 같은 나... 경우는 그냥 이제 넷상 외적으로 어떻게 그냥 좀 노출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두팔님이 돼지라서 그렇죠. 아쉽네. 괜찮은데 나는 그것도. 말만 통하면 되거든. 존나 외로운가 보네. 이제 또 나 태국말 잘 못하니까. 아니, 아니 네. 노가다김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좀 모으세요 돈을. 뭐 모은다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모은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확 달라지진 않는데 일단은 알토란처럼 모으고 하다 보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다른 예 세계로 가셔야지 그렇게 젊은 날에 예 그 계속 그렇게 체력적으로 계속 소모하고 그럼 나중에 님 골병 들어요. 그쵸. 아 근데 어쩌겠어요. 제 인생 이런데. 옆에서 노가다님 몇 살이세요? 저요? 28이요. 어? 아니 두팔님. 네네. 노가다님은 마음이 외로운 상태인데 여자의 진심은 남자가 최악일 때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각두팔님도 이렇게 마땅히 만날 남자 없으면 노가다김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네. 하루에 한 대가리씩 챙겨줄게요 제가. 아니 노가다가도 꾸준히 나가는 게 어디야. 아니 진짜 자기 여자 안 굶기겠다라는 저 마인드. 노가다 해가지고 저... 남 여자 딱 만나가지고 나한테 내 옆에 있어줄 여자만 있다면은 저기 솔직히 노가다김님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안 좋은 데 다니시는 거 딱 끊고 깔끔하게 진짜 열심히 돌 알토란처럼 벌어가지고 월세빵부터 딱 잡아가지고 이제 미래 계획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맞죠 두팔님. 이거예요 남자의 진심이 이거예요 두팔님. 제가 없다고요. 내가 있다니까. 진짜 존나 답답해 이러면은 진짜. 아니 씨발 왜 이렇게 비싼 척하고 있어. 아 진짜 답답하다. 아 이거 저 두팔님. 두팔님은 어떤 남자 만나고 싶은데요? 만나. 말해봐요. 아, 이상형이 뭔데? 아니 이상형이랄 건 없고 애초에 씨발 토크원에서 돈 준다고 나랑 만나자 이런. 그게 아니지. 피의식 되게 심하시네. 돈을 준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동안 몇 대가리 챙겨준다고 했던 거는 대가리를 챙겨준다고 했던 거는 외로워서 그냥 툭툭 던지는 거야 그냥 남자로서. 근데 뭐 저 사람이 뭐 예? 무드 있게 분위기 있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그게 음흉하죠. 맞지 맞지. 오히려 접근 방식이 저랬던 것 뿐이지 노가다식 접근 방식이지. 맞아 맞아. 진심으로 공략한다면은 솔직히 두팔님이 좀 이건 받아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럴 생각을 합니다. 아, 야 두팔아. 왜? 나랑 어떠냐? 야 이 아 이거를 껴들면 안 되지 뒤공님. 뒤공? 뒤공님. 예. 아 두팔님이랑 노가다김이랑 이어주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화성에 사는 남자. 예? 뭐. 야 두공아 씨발 너 왜 이렇게 포기가 빨라? 아 존나 역겹다. 이 와중에 우와. 돼지 치마 펄럭거리는 거 개역겹네. 치마 포개 가둘라고. 어디 씨발 딴 데로 가려고 해. 아니 두팔님. 네네. 아 진짜 솔직히 노가다김님 좀 봐줘요. 사랑해. 아니 나를 봐서라도 좀 저희 두팔님이랑 진짜 노가다김님이랑 번호 교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요. 왜요? 싫으니까요. 아니 두팔님 어떤 남자가 좋아요? 말해봐요. 아 여기서 남자를 왜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좋냐고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여성 호르몬이 도른다면 내 몸속에 뭐 여성 호르몬이 막 돌고 있으면은 아 저요? 저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두팔님은 일단 남성 호르몬이 몸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팔님 혹시 머리 스포츠 머리 했어요? 아니요. 아니면 저기 뭐 그랜나루 같은 거 났나요? 아, 수염 됐어, 났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 아니 왜 저러지? 아니 여성 호르몬 있으면은 이상형에 대한 그 이성의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 저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일단은 뭐 싫은 것부터 얘기하고 이러니까
두파님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열렸네. 본인이 돼지라서 그래. 아니 여기서 제가 이상형을 말해서 뭐예요? 두파라. 이상형을 아니 잠깐만. 아 나 좀 이해가 안 가네. 토크온은 하나의 그냥 매개체일 뿐이잖아요. 토크온이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지. 노가다 이거 토크온을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두파라. 네. 나랑 사귀면 너 아침 무조건 한박집이야. 얼마나 좋아. 제육 볶아오는 여자 말고 제육 한밭집 노가다 한밭집을 데려가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죠. 그치 그치. 예? 아침에 쌈밥 아침에 야무지게 그 저기 상추 쌈에다가 제육 싹 넣고 거기다가 밥 때려 넣은 다음에 그대로 한 입 야무지게 넣고 씹어 돌리면서. 노가다님. 예? 네. 출근 몇 시 하세요? 원래요? 네. 다섯 시 한 반에 나가요. 시발 그때 한밭집 가서 밥을 처먹자고요? 좋잖아. 아니 왜 먹어야지. 아니 얼마나죠? 남들이 다 깨어 있는 그 시간에 같이 가가지고 노가다 어 저기 한밭집 가가지고 노가다 김님 같은 경우 이제 작업복 이렇게 뒤에 땡땡 건설 붙어 있는 거 딱 입고 거기 마주편에 각두팔님 돼지 같은 어 몸뚱아리로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예 둘이서 얼굴 마주 보고 식판 마주 보고 예 그러고 이제 좀 각두팔님한테 노가다 김님 좀 어 퉁명스럽게 아 좀 많이 먹어 좀 먹어 좀 어 이렇게 하면은 각두팔님 제육 야무지게 집어가지고 입에 그냥 그대로 쳐놓고 어이 잘 먹네. 어. 얼마나 좋아요. 좋다. 예? 좋다. 천박하게 노가다 김님 그냥 밥 먹다 그냥 왼쪽 엉덩이 들어갖고 방구 싹 갈기면서 이지랄하면서. 야 천박이라니 새끼야. 아 이제 두팔님 맞을 수 없네. 아 네 코트님 이게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맞지 맞지. 코트님 예예. 이제 좀 질리네요. 뭐가 질려요? 본인이요. 아 왜 질려요? 아, 듣고 있으니까 좀 질리네요. 아니, 질려요. 아까 왜 질리냐고. 그냥 목소리가 질려요. 미친 사람이야. 아, 노가다 김님. 다른 예. 제가 보니까 저 새끼 완전 낭만 뒤진 새끼예요. 아, 저 필요 없어. 저 병신 같은. 안녕하세요. 예, 아예 알겠습니다. 저 진짜 저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아, 난 저런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여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 요즘 여자들 너무 싶네. 눈이 높아. 아, 코트님 제대로 된다. 나 이번에 심영탁님이 일본 여자분이랑 결혼했다면서요. 18살 연하에. 네, 그런 거 보고 나 진짜 솔직히 나 진짜 남자 연예인들 싹 다 진짜 외국 여자들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여자들이 좀 위기의식을 좀 느껴봐야 돼. 이 뭡니까 이게. SNS 발달해가지고 진짜 서로 간에 이제 능력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알파메일 주변에만 여자들이 다 반경이 있다 보니까 알파메일들만 이 여자들을 다 독식하는 이 구조가 이런 이제 베타메일들이나 아니면 노가다기님 같은 저런 감마메일들은 여자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국결이 답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 씨발 족같네 진짜. 예. 결혼하셔야죠 이제. 재밌겠다. 유튜브 소재로 국제결혼. 코트 국제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왜 국제결혼 안 할 건데요? 아니 저는 저는 제가 알파메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베타메일도 아니에요. 예. 저는 운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현실 파악은 못하고 드라마나 인스타 이런 것만 이제 보다 보니까 눈만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개나 소나 이제 에르메스 가방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친구들 결혼한 친구 있으면 결혼 잘간 친구들 그런 어떤 허영심 이제 겉으로 예? 인스타그램에서 나 결혼해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주 이쁜 것들만 예. 맞아요. 그럼 결혼의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어떤 그런 화려한 것들만 찍어서 막 올리는데 막상 결혼 생활이라는 건 현실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기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주변의 친구들은 또 다른 허영심에 깃드는 거죠. 내가 전년보다는 잘 살아야겠다. 내가 전년보다는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어떤 그 우열을 가리고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너무 병신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뒤졌고 낭만이 뒤졌어요. 대한민국의 사랑과 낭만이 뒤졌어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이거 여자들 허영심 이거. 지금 이런 그 이제 곽두팔 같은 돼지 같은 년도 봐봐요. 예?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지 팔뚝만 봐도 투푸한 야무지게 던지게 생겼는데. 노가다 김이라는 저렇게 건실한 어떤 노동 예? 노동자를 만나서 아 내가 이 남자랑 진짜 평강공주가 돼야겠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잘 저기 해볼 생각을 해야지. 이 씨발 토크만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높아져가지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외발 대장이 됐어요? 아 투팔님이 투포한 선출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두팔님 데이지라서 그래요. 어. 예. 저는 어때요? 저 키 135인데. 닉네임이 미니 하베이비네. 단단하세요? 아, 나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내가 봤을 때 인스타 때문이야. 어, 그거 인정. 어.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남자고 여자고 서로 간에 이제 드래곤볼에 있는 그 스카우터 전투력 측정기 같은 게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사이즈를 서로 볼 줄 알고 이래서 내 가치를 딱 알게 되니까 내 전투력을 측정하고 내 전투력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을 만나야 내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발. 두팔님. 네. 살 좀 빼세요. 아시겠어요? 두 분 다 빼세요. 두 분 다. 예. 네. 쉬운 줄 알아요, 그게. 빼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50kg 뺐거든요. 듀공님. 예. 그 씨발 아까부터 아가리 닥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을 텐데 자꾸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자꾸 이렇게 좀 족같은 소리 내십니까? 야, 두공아 너도 안타. 이 방에서 담배 한대 펴야겠다. 뭔가 노가다김 아까 좀 아까 안타깝더라고. 각두팔이 죽어도 안 받아주니까 개 화가 났어. 아니, 그래도 바람이 싫다는데 바짓바람이 붙잡고 그래도 그거 싫은데 뭐 받아줄 순 없잖아요. 아니 나는 저런 사람의 진심을 알거든요. 이런 아 씨발 쪽지 왔어. 노가다김 한 대. 그다음 내지 재밌다 지옥지옥. 아이고 아이고 형님 댓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왔는데요? 두팔씨 진짜 안 됩니까? 아 그 다른 새끼 있잖아. 다른 애. 그러겠지? 저는 안 될까요? 아니 뭐 이렇게 다들 돼지에 빠졌어요. 그래 그냥 사먹은 두팔씨 몸무게가 제 키예요. 재미없어 이 비용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132kg였는데 50kg 뺐어요. 안 궁금해.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도 잠깐 노가다김님으로 인해서 좀 재미를 드려서 다행이네요. 많이 상했네요. 요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 노가다김 토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네. 재료가 에이. 너무 없으면 힘들어요. 유재석님도 그랬잖아요. 오역 처음에 무한도전 나왔을 때 네 단답형으로만 해가지고 당황했었잖아요. 아니 야 두팔씨 네 대답을 안 합니까? 뭐가요? 뭐야 씨발 다시 왔네. 노가다김 다시 왔네. 네 쪽지 보냈잖아요. 아 진짜 보낸 거 맞네 본인이. 찐이었노. 에? 아니 노가다김님이 보낸 쪽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가다김님 예. 얘 마인드 존나 썩었어요. 그냥 접근하지 마세요. 보니까 노가다김님이 네. 쪽지 온 거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설해갖고 그렇게 해서 님을 그렇게 얘기를 해. 여자가 아주 궁핍한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나쁜 년이죠? 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에휴. 오히려 좋아요. 두팔씨 네네 어디서요 혹시? 혹시 아까 그분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두 분이서 좀 저기 저 뭐야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돼봐요. 저기 두팔님은 손예진 그리고 저 정우성은 노가다김. 아 그런데 치매 걸릴 수는 없잖아요. 뭐라는 거야 병신 새끼야. 깨들지 좀 봐봐. 예 깨들지 좀 말아요. 아 두 분이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찍으면 딱 좋은데. 아. 아니 이거 맞으면 그 사귀는 거야? 예, 그쵸. 한 대가리 주는 거죠. 야, 그러면 그걸로 되냐? 하이바주? 하이바주. 가능해? 아, 둘이 진짜 만났으면 좋겠는데, 각두팔님이 좀 너무 썩었어. 아유, 여자 찾으러 왔다. 방 만들었는데 안 들어오네. 두팔님은 저기, 아예 그냥 그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돼지라 그래요. 신축할게요. 두팔님. 네네. 뭔가 좀 이제 여자로서 여성스러운 좀 매력을 좀 뽐내시면 안 될까요? 굳이 제가 여기서 여성스러운 매력을 왜 뽐내요?
현실에서도 못 보내면 여기서라도 뽐내야죠. 아. 왜 이렇게 튕겨? 야, 이거 목소리가 야. 돼지 같진 않은데? 야, 왜 이렇게 튕기냐고. 아니, 못나 볼래? 네. 아니, 그 실제 이제 이런 내상 말고 실제 인생 살아가시면서 좋은 여자 만나실 거예요. 너밖에 없어. 이야, 진짜 화끈하다. 노화당님 어디 사세요? 화성 쪽에 살아요, 화성. 화성? 잠시만요. 남자네. 아, 나 이런 남자 좋지 않아요? 수컷의 매력이 그냥 뿜뿜 뿜어져 나오는데? 저한테만 이러고 다닐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어? 아니, 아니죠. 근데, 오늘부터죠. 어. 방을 만들긴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방금 만들었는데 나가가지고. 두팔님. 어? 여친구 암뚱 오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오네? 두팔님, 인터넷에서 만남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 선입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3시간 거리다. 3시간 거리래요. 이거... 갈게 내가. 예. 네. 만날 때마다 매번 오실 어. 거예요? 야, 거기 살게. 오, 시원하다. 근데 이건 약간 좀 여자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거주 위치를 바꾼다라는 것은 너무 예, 너무 초면에 너무 그건 같다. 예. 아, 근처로 갈게. 그냥 근데 너가 두 분이서 좀 저기 곽두팔님이 도장을 하나 그 저기 가지고 노가다김님은 서류를 네. 하나 준비를 해요. 네. 예, 곽두팔은 노가다김과 어 다섯 번 만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제 한 번 만날 때마다 다섯 번 도장 다 찍으면 찍고 나서 어 제대로 프로포즈 하는 거죠. 아, 마지막에 뭐 하이브 뭐 이거 네. 마지막 확인인 거라도. 야 그럼 데이트하러 갈 때 포토 타고 가냐? 아가림 탁자 비우는 거야. 두팔님 어디냐? 두팔님 어때요? 누군가의 만남? 근데 지금 보니까 노가다님도 좀 충동적이네 많이. 충동적일 수밖에 없죠. 외롭잖아요. 땀내 나는 아저씨들이랑 계속 부비 저 뭐야? 예? 저 젊은 나이에 예? 부대 끼면서 저렇게 살아왔는데 재미없다? 여자 고프죠. 사랑이 고프죠. 말 통하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럼요. 대화라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저분한테는 큰 그겁니까? 남자가 진짜 외로울 때 옆에 있어 준 여자는 평생 남아요, 기억에. 그렇지. 예. 아 이게 방장님 어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남자 만날 정도로 못난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거는 두팔님이 지금 아, 여자들이 야, 이제 두대가리 하는 생각 두대가리 아 이제 네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씨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었는데 개새끼 아가리 닥쳐있고 아, 거기서 알았어. 저기 두팔님 네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콘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두팔님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편견을 제발 사실... 버려요. 토콘에서 정상적인 사람 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게임에서 만나고 너도 괴물이야 이 개 돼지년아. 토콘에서 만나건 아니 진짜 이게 잠깐만요. 그 네.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현실에서 만나도 쓰레기 같은 남자는 쓰레기 짓을 해요. 근데 내가 아니, 하고 싶은 말은 그렇지. 저분의 지금 상태가 저분의 지금 환경이 네. 너무나도 한 여자에게 순애보를 바칠 만한 그런 그치, 환경이잖아요. 그치. 아니 근데 방정님 아니 아니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네. 대한민국의 고담시대에서 만날 순 없잖아요. 아니 듀공님 왜 이렇게 자꾸 짜치는 소리 해가지고 자꾸 그 가로막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가리 좀 닫고 있어. 두팔님 중매 잘해주고 있는데. 아니 두팔님 네네. 저번에 환경이 지금 너무나도 한 여자가 나타난다? 난 그 여자한테 맞지. 올인할 거야 라는 지금 맞지. 마인드가 일단 저번에 저변에 깔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어지면 몇 대갈 준대요? 하루 두 대갈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내가 야간까지 할게. 그래요. 같은 민족끼리 예? 같은 민족끼리 한국 야무지잖아. 정서가 딱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사람이랑 그래도 만나고 싶은 거죠. 두팔님. 네네. 어때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번호만 교환해봐. 근데 두 분. 얼굴은 본 적 없죠 지금 아직. 그쵸. 아니 근데 중요해. 번호 교환하고 그때서부터가 시작이지. 자기 전에 또 뭐야 자기 전에 둘 다 이렇게 통화하면서 아까 토크에서 좀 얘기했는데 그건 좀 미안했어요 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진정성 있는 대화 좀 나누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 지금 갈게. 야 지금 포토 타고 갈게. 아 포토 없어. 버스 타고 가야 돼. 두팔님 어때요? 아니에요. 거절할게. 아 진짜 저분 마음 너무 다쳤다. 답이 없다. 노가다김님
네. 존노답이야. 내가 봤을 때 각도판이 꼬시는 것보다 지금 게임방 들어가가지고 서든에 삼보고 하고 있는 여자 그냥 막 저기 같이 게임하면서 그렇게 싸울리는 게 그 빌드업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싸울려 닥쳐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는. 아니 여자 또 없어요? 예. 그런 거였으면 차라리 방어 기제 너무 심하다 그지 여러분들. 아 힘들다 여자 꼬시. 아 안타깝다. 아 씨발 한 대 할래 그냥 하러 갈래 갈게요. 아 저분은 또 다시 또 동남아 여성분들 만나러 갔네. 아 아쉽네. 아 코트님 왜요? 이제 안 질려요? 뭐가 질려요? 님 마음 어떻게든지 바꿔갖고 저분이랑 이어줘보려고 중매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님의 그 방어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좀 알아봐주지. 뭘 알아봐줘요 씨발. 왜냐면 아니 내가 아니 저분이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진짜 외로움에 사무실 때 있었거든요. 그때 네. 나타나는 여자는 내가 평생을 다해서 바쳐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깔려 있었어요. 님 그래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만나고 네. 뭐 처음에는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자꾸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성장. 네네. 연애 얼마나 해보셨어요? 최근에? 최근에는 두 달 전이 마지막이에요. 네네. 언젠데? 언제냐고요? 네. 몇 년 전이요. 아, 두 달 전이요? 두 달의 의미를. 아니요, 두 달 전에 헤어진 남자는 왜 헤어지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타지 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멀어졌더니. 아,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고. 타지 뭐 때문에 가신 건데요? 일하러 온 거예요. 아, 혹시 공장에서 일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인바운드 해보고 싶어서 인바운드 있는 지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 리바운드요? 인바운드요.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 아침에 토크하는 너무 힘들다. 네? 와. 안 좋은 말이야? 영적이 아니라. 존나 재미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무슨 저 곽도파님이 채취수도 아니고 뭔 씨발 리바운드를 잡아 이 개새끼야. 리바운드가 뭔데? 아 닥쳐 너도. 알려고 하지마. 네 죄송해요. 예. 네. 답답하네. 아니 도파님 아, 네. 몸무게 앞자리수 몇인데요? 나 164에 52에요 아 리얼? 오? 네 나쁘지 않은데? 나 안 뚱뚱하다니까 저분. 아 근데 왜 이렇게 돼지같이 웃지?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왜 돼지같이 웃지? 아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좀 먹어 찐 것 같긴 해요. 54, 5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랬어요? 아니 164에 아 내가 크나큰 오해를 했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그랬구나. 두 달 전에 연애도 해봤겠다. 좀 노가다 김님 같은 남자가 보일까요? 아니 씨발 애초에 토크에서 남자를 왜 만나요? 아니 만날 때 그렇고 만나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아 진짜 근데 여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냥 일상생활에서 너무 평범한... 모순적인 게 뭐냐면 두파이님도 어? 결국은 토크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어차피 똥통에 빠져갖고 두파이님도 토크온 하고 계시는데 토크온한 남자가 뭐라고? 제대로 된 년 아닌데. 아, 님이 스스로 생각해도 님이 제대로 된 년이 아니라고요? 네, 씨발 아침부터 저 여기 들어와가지고 방 파서 이질하고 있는 것도. 아, 아 주제를 잘 알고 있긴 한데. 아니 그러면 두팔님도 조금 뭔가 본인의 어떤 저기 좀 바꿔보려고 하면 되잖아요. 노가다 김님을 만나가지고. 아, 진짜 노가다 김님이 여자친구 구함 똥 이응 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초대를 수락하셨. 아니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신전 떡볶이 같은데 가가지고 김밥이랑 떡볶이 같은 거 주워 처먹으면서 둘이서 아 우리 다시 토크온 하지 말자 어때? 우리 그거부터 아, 하자 해가지고 둘이 다시 시작하는 거 괜찮잖아요. 아 미친 새끼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인원 좀 늘려달래요 씨발년이 누가요? 방인원 늘려서 뭐하게 아. 늘려달래요 늘려줘야 되는데 씨발 딴 새끼가 들어왔네. 조사님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안 주무세요? 예? 안 주무세요? 뭘 주무 일어나는데. 아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네네. 야 목소리 기름기 빼라. 마이크 긁게.
좌표 새끼가 말 걸고 있어. 아,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듣고 느낀 걸 말한 거 뿐입니다. 두두님 자폐야 비한 좀 아니죠. 끌게 코트야 끌게. 나도 이렇게 씨발 새끼야. 어디다 대고 씨발로 막 몸 불편한 자폐한 자폐하려고 그래 개새끼야. 야 강정아. 강퇴해라. 강퇴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이건 왜냐면은 아니, 그렇잖아. 아니, 장애라는 거는 자폐도 하나의 장애인데 자폐가 선천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욕하면 안 된다고 봐. 그만 말 알았어. 부모를 고를 수도 없고 그런 건데 하여서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야. 패드립 그리고 사회적 약자 비하. 뱃살. 그리고 한 명 더 강퇴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각두팔님. 누구야? 님 위에가 저 새끼 아까 보니까 두두님이 아까 두두란 새끼가 뭐라는 거야 자폐아 새끼라고 했는데 그거 듣고 웃었어 저 새끼는. 아주 음흉한 새끼라고 볼 수 있지. 보니? 맨 님 위에 이모티콘. 이모티콘 씨발놈 저거 쳐웃더라고 아까 보니까. 이모티콘님 야, 개소리야 니 아까 웃었잖아 내가 아까 들었는데 새끼야. 아니야 이거는 노가다 김을 넣기 위한 코트님의 계략이야. 아니야 계략이 아니라 아, 진짜 왜냐면 저 새끼 저 아니 뭔 소리야 니가 게이지 마이크 게이지 올라가는 거 봤는데 임마 저런 드립에 웃어주는 새끼들도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럼 지들이 재밌는 줄 알고 저런 드립을 쳤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고 막 방에서 이상한 이방인 취급 당해야 저 새끼 앞으로 저런 드립 안 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멘. 진정 좀 해요 강퇴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두팔님. 네네. 아닙니다. 님처럼 꼬인 사람이랑 더 얘기해봤자 대화가 진전이 안 될 것 같네.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이어주면은 노가다김이 코트님한테 0.5대가리 준다고 한 것 같아. 아니 난 저기 그 저 노가다김한테 대가리 조금 쳐받았네. 아니야 대가리 받을 나는 대가리 저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받았네 씨발. 뭔 소리야 씨발 나 3만 개 넘게 받았는데 이 개새끼들아. 부럽다. 5대가리면 700개인가? 에휴 안타깝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런 피해의식이 좀 너무 잠식돼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안 거는 게 낫긴 해요. 아이 갑자기 네. 그럼 전 남친은 어디서 만났어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와 씨. 대화하기 싫어. 개새끼. 에라 개새끼. 아. 딴방 가자. 여친구와 뚱 이유. 아니 노가다김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팔이는 뒤져도 님이 싫은가 봐요. 어? 안녕하세요. 노가다김님. 아 뭐 남자야? 나야 이 새끼야. 아 아까 그 중매 해주던 사람이구나. 네. 어 왜 들어왔어요? 아 저 방에서 내가 또 얘기해봤는데 쟤는 아예 안 될 아. 새끼야. 어, 뭐라? 영지님 여자야? 영지님 마이크 키세요. 말하라고 말. 마이크 키세요 영지님. 네. 아씨.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 내가 봤을 때는 님의 지금 환경이나 지금 진정성에 존나 느껴지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건 같은 남자니까 같은 종으로서 네. 느끼는 거고 저런 년들은 절대로. 아 씨발 두 대가리 준다고 했는데도 안 넘은 거구만. 씨발 년 종 완전 금발라 넘나 씨골로 힘드네. 아 그러니까 그냥 좀 돈 좀만 모으고 나중에 조금 더 네. 인생 플랜을 좀 짜봐. 그치 지금 이렇게 막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아휴 지금 방 파놓은 것도 존나 역겨워 아니마. 왜 똥녀를 네? 왜 만나요? 똥도 네? 좋아요 난. 대화만 되면 좋아요? 한국말만 하면 된다니까. 제 방송 보시는 제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라도 한 분 좀 이렇게 좀 설득해서 좀 넣어드리고 싶은데. 많이 봐요? 아 지금 1800명 보고 있어요. 오 한 명만 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뭘 줘요. 뭐 무슨 물건 다루듯이 하지 말고 개새끼야. 쿨한 척 좀 그만해요. 기록지님. 네. 아 씨발 진짜. 아 왜 육서를? 아 아니. 아. 아니 방지 안 봤어요? 봤어요. 왜 들어온 거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 기록지님 지금 이 시간에 토크하는 여성분 초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곽도팔님이라고. 아이씨 하죠. 아 안 되나요? 아이 걔는 완전 마인드 맛 같잖아. 아 됐어 싫어. 아이 홍성필 어미성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X같다. 아 그래도 방장님. 우울하다 네. 우울해. 두팔님의 인스타를 제가 어제 봤거든요 오후에. 지랄하지마 인스타 깐 적 없대잖아 임마. 아니 어제 깠어요 분명 제가 봤어요. 아니 인스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아 근데 그건 그 당사자분은 없는데 좀. 아 잠깐만 기록지님. 예. 내가 나만 보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그 당사자. 그리고 곽두팔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 반고도 하지 않으면은 깔끔하잖아요. 아니 뭐 인스타 보는 게 불법이야? 볼 수 있잖아. 보내줘. 저 사람을 이제 신뢰해가지고 인스타를 알려준 거였는데.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아니, 기록지님.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건. 예. 아, 알겠어요. 기록지님. 그 연예인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방장님. 예. 박경림 씨라고 아세요? 아, 씨, 이팔, 진짜. 비슷합니다. 나는, 뿡은 좋은데, 그건 좀 아니다. 아. 아니 좀, 예. 박경림 씨가 보이더라고요, 곽도팔님. 아, 뭐, 이쁘신데, 그분도. 예. 예. 제일 아니야. 노가다님. 예. 그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게 더 추한 것 같아.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방송 보고. 없어요. 누가 있어 이 시간에 내 방송도 여자들이 없어요. 개집년들 중에 두 대가리 챙겨준다고? 바로 두 대가리면은 진짜로 많이 챙겨준다. 아버지 두 대가리면 일장 2일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야간까지 하면은 두 대가리거든. 난 일만 하고. 씨발 천박함의 끝판왕이네 이 새끼는. 방장님. 예. 네. 토크에서 여자친구 찾아요. 아 꺼져. 비용. 아 근데 아. 은우다님. 안녕하세요. 아 씨발 개참. 아, 여자 없어요. 여자 보여? 없어요. 여자친구 하러 왔는데요. 아 나 나갈래. 나 나갈래.